이번 시간에는 칼립소 패턴 3번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 패턴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업, 다운 업, 허치고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이번에 배울 곡은 푸른 시절입니다. 순서를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마디와 38번째 마디가 도돌이로 되어 있으니까 두 번을 반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를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아주 간단하네요. 자, 그리고 이 노래에도 F 코드가 잠깐 나옵니다. 블록에 올려놓은 악보에도 F 코드를 표시해 놨습니다. 화면에도 악보가 보이죠? F 코드를 두 가지를 표시해 놨습니다. 3번, 2번, 1번 손가락을 사용하는 약식 F 코드. 그다음에 3번, 4번, 2번, 1번 손가락을 사용하는 F 코드. 두 가지를 다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F 코드를 제자리에서 누르면서 다운 스트로크, 떼면서 업 스트로크. 이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 F 코드. 자, 이 연습이 충분히 되시면은 이 노래에서는 F 코드 앞에 A 마이너 코드가 나오죠. 그래서 바꾼 연습 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A 마이너 코드, F 코드, A 마이너. 다른 형태 F 코드도 마찬가지죠. 자, 이 연습이 충분히 되셨으면 이제 이 노래에서 이제 기본 주법과 약간 다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13번째 마디, 14번째 마디를 보시면 코드가 두 개가 있죠. F 코드와 G 코드. 이 부분에서만 칼립소 주법으로 연주를 하지 마시고요. 일반 고고 주법이랑 같은 방식으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앞에 있는 12번째 마디랑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코드가 아직도 잘안 잡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꼭 충분히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지난번에 F 코드 나온 노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F 코드가 고비입니다. 기타를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잘안 잡히니까 뭐 그냥 대충 잡고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F 코드가 너무 안 잡히니까 금방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코드이니까 좀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그 대신에 매일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조금씩 발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코드 누르실 때 주의사항은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씩 누르시면은 나중에 발전이 없으니까 당장에는 느리더라도 코드를 꼭 동시에 누르고 동시에 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누르고 동시에 떼고. 자, 그리고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 이 노래도 이제 원곡은 일반적인 노래처럼 짠 끝난 노래가 아니라 페이드 아웃으로 끝난 노래입니다. 노래가 작아지면서 사라지듯이 끝나는 곡인데 라이브 형식에 맞게끔 한마디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디가 이렇게 되는 거죠. 44마디부터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페이드 아웃을 적용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드 아웃을 적용해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적용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